굿모닝 여러분, 저는 지금 출근하기 40분 전이고요. 어제 진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한 3번 정도 일어난 것 같고 비몽사몽 하다가 6시에 일어나서 지금 얼굴도 완전 부었고요. 빨리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차를 운전을 하고 회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 진짜. 제가 지금 경력 단절이 된 지 3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선크림 바르는 거 까먹었다. 오늘 뭐 하루쯤이야. 제가 화장을 매일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한 며칠만 이렇게 화장하다가 그냥 선크림에 안경을 쓰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도 풀 착장 정장과 함께 풀 세팅으로 회사에 갈 거예요. 첫인상 바꾸는 게 진짜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놓칠 수 없다, 첫인상. 이거는 마이클이 만들어준 프렌치 토스트고요. 그냥 냉동식품인데 에어프라이에 구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 출근한다 이제. 잘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딱 10분 전에 도착했는데 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런치 브레이크 시간이고요. 마이클이 저를 위해서 김밥을 사다 주었습니다. 몰랐는데 회사에서 $15 런치 서포트가 있어가지고 정신값은 걱정이 없을 듯 하네요. 날씨가 좋아서 회사 근처에서 차 대고 여기서 점심 먹을 거예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지금 데이오프 받아가지고 저 매일 같이 아침마다 출근하고 점심도 거의 같이 먹을 예정이에요. 여기서 진짜 한가하게 점심 먹고 리프레시한 다음에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 아... I don't know if I can make you a cup. Okay, baby. Ah, my gimbal. Be careful. I don't want you to choke. I don't have anything to drink. It's good. Claro.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 회사가 엄청 남초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험난한 남초 회사에서 제가 꿋꿋이 잡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 인수인계 해주신 분이 미국 분이신데 제가 진짜 엄청 영어를 걱정했거든요. 근데 또제 생각보다 제가 또 인수인계 받을 때 아무도 문제 없이 영어를 잘 알아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랐고, 이제 뭐 전화하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일할 때 필요한 그런 용어들은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근데 외우는 거는 시간 오래 걸리지만 저는 잘할 자신 있어요. 아, 나 진짜 너무 고생했다. 고생했다. 그러면 내일에 저에게 패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꼭잘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출근 이틀째고요.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부터 이거 하고 와버렸다. 요즘에 계속 고속도로를 타면 그 자율주행 모드로 제가 계속 탔었거든요. 그런데 그 타이밍이 레인을 바꿀 때는 자율주행 모드가 안 먹혀가지고 제가 엄청 긴장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레인 바꾸는 거를 진짜 못했는데 오늘은 자율주행 안 쓰고 그냥 제가 운전해서 왔어요. 그래서 더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아, 나 근데 운전만 했는데도 벌써 피곤하다. 제가 눈이 진짜 나쁘고 엄청 건조해서 원데이 렌즈를 껴도 한 5시간? 6시간 지나면 진짜 눈이 아프고 건조하거든요. 혹시 좋은 원데이 렌즈나 아니면 먼슬리 렌즈 이런 거 착용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좀 알려주세요. 오늘은 에르메스 팔찌를 끼고 왔습니다. 왜냐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팔찌를 사고 느낀 게 저는 에르메스 팔찌 끼고 다니면 뭔가 착장이 완성되고 패션의 완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없어 보여요. 제가 없어 보이는 이유가 몸에 탄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 주말에는 꼭 달리기라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체력이 딸려. 오늘 점심은 회사에서 사준 감바스를 먹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시킨 거고요. 오늘도 저는 무사히 하이웨이를 타고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4시 반에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후다닥 하이웨이 타고 집에 왔고요. 회사에서 15달러씩 그 런치 서포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15달러면 진짜 큰 돈이잖아요. 하루에 밥사 먹는 것도 진짜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그 주에는 통으로 쉴수 있고, 땡스기빙도 전부 다 통으로 쉴수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추석이랑 설날 그 주를 그냥 한 주를 통으로 쉴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3개월 지나고 정직원으로 전환이 되면 1년에 10개 연차를 쓸수 있어서 그거를 다 다닥다닥 이렇게 붙여줬으면 2주 동안 통으로 베케이션에 갈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있다고 해요. 마이클은 스테이크 먹는다고 하는데 저는 약간 매콤한 게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은 저번에 먹고 남은 오뚜기 후추 떡볶이를 만들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점심시간에 계란 먹으려고 삶아둔 거 그냥 떡볶이에다가 넣었어요. 낮에 감바스를 먹었더니 엄청 매콤한 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집에 딱 순우추 떡볶이가 있어서 그거 먹으니까 스트레스가 확 날려요.
아, 이거 먹고 오늘 배운 거다 정리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자재 기구들을 오더하는 구매팀 포지션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에 필요한 그런 물품이나 기구, 나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다 이제 공부하고 외워야 하는데, 저 진짜 일평생 문돌이로 살았다가 이 공사 현장에 있는 공대 남자들과 일을 하려고 하니까 아주 머리가 아프다. 너무 졸리지만 오늘 열심히 필기한 거랑 그리고 회사에서 필기한 이거 두 개를 전부 다 옮겨서 다 적을 거예요. 너무 졸린다. 너무 졸려. 제 사수가 이번 주 목요일 날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혼자는 아니지. 두명 과장님이랑 부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한 팀이 돼서 일을 하는데, 제가 과연 할수 있을까요? 제가 잘하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항상 못하지만 말자. 그런 주의여서 조금씩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죠? 배우는 게 느리고, 머리가 진짜 안 좋아서 남들보다 진짜 한 100배는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자주자주 계속 외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지 남들 한번 보는 거랑 제가 10번 보는 거랑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항상 뭘할 때마다 정말 자주자주자주 반복, 무한 반복을 해서 될 때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한다. 누군가에게는 매우 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항상 뭐든지 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